조각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일 일요일 오전 8시입니다. 2월 28일 하노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조금씩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이 군사 분야 전문가 데이빗 생어 그리고 에드워드 웡 기자가 아주 장문의 기사를 썼습니다. 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실패했느냐. 큰 협박 그리고 너무 큰 자존심 그리고 나쁜 도박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Big Threat, Big Egos, 그리고 Bad Bets.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좀 새로운 정보도 있고 전체 이 과정을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제에서 Big Egos라고 붙였는데 에고, 자아가 너무 강했다는 거죠.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의 자아가 강했다. 자신감이 너무 강했다. 또는 자기의식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둘이가 1대1로 만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설득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출발을 할 때 한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한 사람은 기차를 타고 출발할 때도 아직도 실무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계속 자신을 칭찬해주고 연인 사이라든지 편지를 받으면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Beautiful letter라는 표현까지 쓰고 하니까 아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트럼프는 자신이 이런 큰 협상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둘 다 오산으로 밝혀졌다. 언제 오산으로 밝혀졌느냐. 이 메트로 호텔에서 28일 날 단판 짓기 하루 전에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하는 자리에서 이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큰 타협을 하자.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게 바로 모든 핵무기 없애라. 일부 조금씩 없애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모든 핵무기, 핵시설을 없애버리면은 경제제재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북한을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을 그 전야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처음 그건 무슨 비공식 자리지만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이미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야에, 전날에. 그래서 실무자들은 서로 각각의 실무자들은 김정은의 그 참모들은 이 경우에는 뭐 김혁철이라든지 이 실무 협상 대표입니다. 그리고 외무상인 리용호, 김명철 뭐 이 세 사람쯤 되겠죠. 그리고 폼페이오, 볼튼은 트럼프에게 각각의 실무자들은 이 회담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서 반드시 성사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폼페오는 어떤 논리냐 하면은 이걸 받아들이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독재자에게 당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실무자들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버리면은
결국은 제재는 해제해주고 해제로 인하여 북한에 들어갈 돈이 결국은 북한이 아직도 갖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을 강화시켜 주는 데 쓰일 것이다. 결국은 핵미사일 자금을 우리가 대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논리로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폼페오, 볼턴, 특히 볼턴은 회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옆에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협상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협상은 저절로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볼턴은 트럼프가 넘어가지 않도록, 김정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협상 과정을 보면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만나서 이 북한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애매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핵 폐기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폼페오가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들어가니까 만나주질 않아요. 김정은이가 만나주지 않고 폼페오가 핵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깡패 같은 짓을 한다고 이렇게 막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겠죠. 김정은이는 이 폼페오를 상대로 한 실무 협상에서 단판 짓지 않는다. 트럼프와 승부를 건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작년 8월 폼페오의 재방북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건 대표를 협상 실무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북한이 비건을 상대를 안 해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이때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단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때부터 김정은이의 계산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중계자로 해가지고 문 대통령은 두번큰 중계를 했는데 3월에는 정호용 특사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회담을 성사시킨 것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9월에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는 이 D를 중계를 해준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선거에 바쁘게 생겼습니다. 11월 초에, 작년 11월 초에 선거에 바쁜데 선거 직전에 북한 쪽에서 성명서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핵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돌아보면 이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가장 심각하게 제1순위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선언문을 북한의 발표문을 읽어보면은 그때부터 북한은 제재 해제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을 접촉하기 시작했던 거죠. 미국을 탐색하기 시작했던 거죠. 작년 연말쯤 가면은 종전선언 이야기가 북한에서 조금 약화됩니다. 종전선언. 우리는 한국의 애국자들은 이 종전선언을 더 걱정을 했어요.
종전선언 하면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갈 테니까 차라리 해제를 조금 해주더라도 종전선언 하면은 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도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해제가 더 급선무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가 나빠졌고 제재가 먹히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게 또는 김정은이가 스스로 약점을 드러낸 게 그 부분입니다. 이 제재 해제에 이토록 매달리는 것은 지금 북한의 사정이 경제 사정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부분적으로 저 만주 접경지대에서 부분적으로 보따리 장사 수준에서는 서로 교역을 허용을 하는 것 같지만 큰 그림, 예컨대 기름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석탄, 광물을 수입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선에서는 중국도 이 제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12월에 이제 볼턴이 한 번 더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한 번 더 만나야 된다. 이거는 보통 이 외교관들이 들으면은 외교관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약속 지키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볼턴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또 만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는 아니겠죠. 이 순간에도 볼턴은 이 회담이 어떻게 하든지 깨지기를 바랐고 깨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담 날짜를 잡아놓고, 싱가포르 회담을 날짜를 잡아놓고 또 협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6일 전에, 6일 전부터 이제 김혁철 비건이 만나서 또 협상을 하는데, 여기서도 협상에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서로 이견만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김혁철이는, 자기들은 부분적 해제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재 항목에서 빼버리는 것을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은 영변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영변에 있는 어느 정도까지 폐기하느냐 영변은 대충 플루토늄 생산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그럼 우라늄 농축도 포함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하여튼 실무선에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회담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트럼프, 김정은 둘다 나는 자신 있다. 둘이가 만나면 특별한 관계니까 그랜드 바겐 또는 통큰 합의에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한 사람은 기차 타고 한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하노이에 와서 첫날 만찬을 하면서 딱 맞춰보니까 이게 비가 부딪혔다. 비가 부딪혔다. 그죠?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모든 행복이 다 없애라. 그러면 우리가 제재 해제하고 부자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김정은이는 아직도 미국과의 그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우선 영변 핵시설, 특히 우라늄까지 포기하겠다. 그것은 아마 과거보다 더 나간 거죠.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포기하겠다. 그래서 맞춰보니까 너무나 간극이 큰 상태에서 2월 28일 회담이 있었고, 그 회담에서도 결국은 합의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수영장을 한 바퀴 돌고 악수하고 헤어지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결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합의할 수 없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털어놓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보 하나를 들이대었더니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더라. 이것은 아마도 평양 근교에 있는 강선이라는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다 없애야 된다 라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합의를 할수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에고, 두 사람의 자신감, 자존심만 믿고 부딪혔다가 실패했다. 즉, 탑다운 방식의 북한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왜 과거 세 대통령, 즉, 오바마, 부시, 클린턴이 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본인도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문서 하나를 주었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 당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가 뭐냐? 비핵화에 대한 정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하는 문서를 김정은에게 주었답니다. 참,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비핵화가 당연히 북한의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작년 3월에 정우용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당연히 북한의 핵 폐기를 의미하는 거였겠지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나온 회담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돼 있고, 그 의미는 앞뒤로 맞춰 보면은 한미동맹 해체, 조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와 북한의 핵 폐기를 서로 맞바꾸겠다 하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비핵화라고 다 합의해 놓고 그 비핵화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했으니까 이건 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 용어로 합의를 해 놓고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 정의를 좀 해놓자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용호 외무상은 2월 28일 파탄 난 다음 3월 1일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을 해가지고 전문을 짤막한 전문을 읽고 가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핵화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도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안전 담보 문제. 이게 군사적 조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안전을 담보를 해주면은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안전 담보 군사 조치 이건 뭐냐면 조한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조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맺고 나서 유엔사도 해체, 그리고 핵우산도 철거. 전략자산 이제 배치하지 마라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지만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미국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첫 단계로서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 첫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북한의 전략은 첫 단계에서 제재를, 대북 제재를 해제시킨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 한미동맹 해체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핵은 포기하지 않는 상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제재는 해제시키고 한미동맹도 해제시키겠다. 그 길로 가는 길이다 하고 일종의 정기 누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게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 해체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주체 사상화, 즉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 하는 것임을 이번에 노출시켰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의 전략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